263페이지에 보시면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어떤 이제 행동 또는 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요. 투자자는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예? 표준 편차 할 때. 이렇게 두 개 투자안이 있었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같죠? 그럼 뭐가 작은 애? 표준 편차가 작은 애. 즉,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 안 한다? 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요. 어떨 때? 예, 네, 그게 뭐냐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가 주어져 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클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럼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뭐를 요구해요? 대가를.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이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거를 높여서 대처해요. 뭐를? 요구 수익률을.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 사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 투자자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합리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다만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 갬블러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로또 같은 복권 사는 사람. 그죠? 자, 로또라는 거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당첨될 확률이 당첨 안 될 확률보다 어떻게 돼? 훨씬 작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의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잖아요. 꽝이 되더라도 크게 낙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자 그러면 별다른 언급이 없이 이렇게 투자자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졌을 때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부분도 틀린 거예요. 이게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무위험률은 아까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예, 이거를 기초로 투자하는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예, 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라요.
가파르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위험 추구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기울기가 완만해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위험 대비 높은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나타내는 반영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위험 회피적인 투자일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되어 있죠. 예,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예요. 정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이라고 해놨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비례 관계라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과 수익이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비례 관계.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고 위험이 작으면 뭐도 수익도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위험이 크다고 반드시 수익이 크리란 법도 없고요. 위험이 작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작으란 법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거기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에서 보면요.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하기 위해서 뭐를 정하냐면 이걸 정하죠. 예, 요거 수익률을. 그래서 요거 수익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예, 위험 할증률로 돼 있어요. 그럴 때 요 위험 할증률 있죠. 예, 요 크기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유형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죠. 그렇잖아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이 부분이 없죠. 어느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 약간의 대가만 줘.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커지지만 높은 대가를 바라진 않잖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이에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크기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옆에 보게 되면은 무위험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가면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하고요. 무위험률이 하락하면 뭐도 요구 수익률도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이라고 해놨죠. 예,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비용인데 이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요구 수익률에 반영되는 정도는 서로 다르다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의 관계인데 음의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이렇게 출제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론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1회부터 30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6문항, 7문항씩 나왔다 그러면 안 낸 데가 없어요. 거의 다 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갈 때 이 단원 투자론 자체가 다 별표예요. 그냥 이 안에서 여기는 이해하시고 여기는 그냥 참고하셔도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활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용어를 이해만 하고 계시면은 쉬워요. 이론 아주 쉽게 주는 거예요. 계산도 간단한 거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수준이 이제 나오죠. 쫙 해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대신에 모의고사는 꼭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주말에 본다고 그래가지고 시험지 가지고 와서 집에서 풀어야지 이거는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가지고 데이터를 저희에게 자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가 정리가 돼 있고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면은 학원에서 뭐 이렇게 시행하는 또는 뭐 인강에서 모의고사 주면은 응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왜냐하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면 응시를 안 하니까 어디까지가 정리가 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가 언젠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 한번 시험을 보려고 선생님이 벼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쭉 하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쭉 해가지고. 오늘 안 나, 그 아이들 때문에 못 나온, 부득이하게 못 나온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제 또 나오면 전해주세요. 예. 오늘 한 게 시험에 반드시 낸다고. 오늘 한 거 반드시 나온다고. 예, 그래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옆에 266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위험 관리라고 해놨죠.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그냥 그걸 감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잖아요.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예, 불확실하죠. 미래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나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요.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요. 위험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죠. 예, 이거를 쓸 수 있고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전가한다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여기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험에. 그렇죠? 일반인들이 왜 생명보험이라든가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거기에 따른 선박보험이라든가 해상화재보험 이런 거 들어요. 들은 이유가 원래 선박이 뭐 잘못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돼갖고 선박이 침몰해가지고 수출한 물품이 다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아까 여러분들이 사업위험 격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그게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투자자의 일반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게 되면은요, 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위험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영이 될 수 있다 없다.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을 뭐 하는 방법이다? 회피하는 거. 근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게 뭐냐면요, 위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작으면 수익도 작은 거예요. 근데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도 높은,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얘도 다 나왔어요. 얘도 나오고 얘도 다 출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중에서는 뭐도 썼냐면 임대차 계약 쓸 때 있죠. 예. 물가는 인플레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다 특약상에 적는 거예요. 나중에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를 예,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부담을 누구에게? 임차자에게 전가하는 예,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있죠. 예,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보면요. 첫 번째가 이게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보수적인 판단한다는 얘기는요. 산출된 기대 수익률이 있죠. 예, 이거를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향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아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배웠죠.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잖아요. 위험이 작으면 수익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측정할 때요.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작으면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보수적인 판단에 의한 기대 수익률을 뭐 한다?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물론 이게 가장 최소를 선택하더라도요. 이게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죠. 예, 최소한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낮췄음에도 여전히 이 투자안이 뭐 괜찮다면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 최소한 얘하고 같거나 얘가 컸을 때 무조건 작다고 작은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요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에요.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수익률.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뭐가 커질수록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향 조정한다면 틀리겠죠. 예, 그렇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결국은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위험.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이거? 예. 그리고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험을 통제하는 것도 있어요. 위험을 통제할 때 쓰는 거를 우리가 민감도 또는 감응도 분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해요. 그렇죠?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요. 경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변하면 투자 수익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잖아요.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임대료를 올려봤더니 투자 수익이 예를 들어서 2%가 이렇게 상승하거나요. 그 다음에 경비를 갖다가 줄여봤더니 얘가 한 3%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세금을 줄여봤더니 얘가 5%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면 가장 크게 변화를 준 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민감도 또는 뭐라고 그런다. 감응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요, 이 투자에 따른 위험 분석과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나와 있죠. 예. 요 수익률에 대한 측정이 있죠. 예, 이거는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정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요, 이런 얘기죠. 미래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확률이 있죠. 확률에다가 경제 환경별 수익률이 있죠. 예, 얘를 곱하게 되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부호 있죠. 이게 평균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평균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요거는 요 확률 값에 따라 틀려져요. 그러니까 확률을 50대 50을 주잖아요. 그러면 산술 평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50%고요. 불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50%예요. 그죠? 예, 그랬을 때 호황일 때는 기대 수익률이 10%고요. 불황일 때는 기대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도 백분율이고 얘도 백분율이죠. 그 원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얘를 소수로 바꾸는 거예요. 100분의 50이니까 0.5, 0.5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 곱하기 0.5 하면 얼마야? 5 곱하기 0.5 하면 2.5%잖아요.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한 평균적인 수익률이 7.5%죠. 그렇잖아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씩 주어져 있을 때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조건에서 평균적인 수익률은 몇 프로? 7.5% 이렇게 하는데 이걸 50대 50으로 주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10%하고 5% 있죠. 두 개 더하면 15%잖아요. 나누기 2하면 7.5%죠.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예, 확률이 5대 5로 주어지면은 굳이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각각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있죠.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술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확률값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르게 되면 가중 평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보시면 자, 경제 환경 변수라는 게 이렇게 해 놨잖아요.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에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발생 확률이 20과 60과 20으로 돼 있잖아요. 5대 5가 아니잖아요. 네, 이럴 때는 가중 평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교재에 보시면 비관적이 있고요. 정상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낙관적. 확률이 얘 20% 얘 몇 프로 얘 20%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 얘는 몇 프로 4% 얘는 8% 얘는 몇 프로 13%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얘네를 다 이렇게 소수로 바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다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데 4 곱하기 0.2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0.8%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8 곱하기 얼마? 0.6 하게 되면 4.8% 나오죠. 13 곱하기 0.2 하게 되면 2.6%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8.2% 나오겠죠. 이렇게 출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4 곱하기 20 하죠. 얘 80 나와요. 8 곱하기 60 하면은 480 나오고요. 13 곱하기 20 하면은 260 나와요. 다 더하면 820이에요. 그럼 여기다 점 찍으면 돼요. 그럼 숫자 같은 거 찾으면 돼요. 이런 배열일 때. 그죠? 그러다가 이거를 변형을 준 거를 좀 줬다가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예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이렇게 해준 거예요. 가로 쳐가지고 들어갈 게 뭐냐 예 그런 식으로 유도해 준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거 문제 할 때 이런 유형도 다 풀어봤어요. 이거 이제 해볼 수 있으면 다 대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역으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의 계산은 대충 이렇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 이 배열도 기출이에요. 기출에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배열로 계속 주면은 학생들이 그냥 1분 안에 계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출제자가 고심하다가 가로치기 한번 한 거죠. 그러면 올해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면 가로치기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한번 나오고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대비할 거 아니겠어요? 푸른 요령 다 알고 들어가면은 얘는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게 하면서 대비하시면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수익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확률 계산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위험을 측정할 때 있죠? 위험은 뭐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네? 분산 또는 뭐로? 네, 표준 편차로. 그쵸? 예.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 알고 계시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있죠. 거기에 대한 거를 배우시게 되면은요. 이게 2번이 되겠죠. 여기서의 분산이라는 게 위험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평균이라는 게 기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위험의 크기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지배 원리라는 건 뭐냐면요. 두 개의 투자 대안에 뭐가 같으면요.
예,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은 뭐가 작은 애? 예,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투자안에 뭐가 같으면요. 예, 위험이 동일하면은 이 기대 수익률이 큰 애 있죠. 걔가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박스에도 있죠. 268페이지 하단 있죠. 예. 자, 여기 보시면 A도 기대 수익률이 8%, B도 8%예요. 근데 편차가 얘는 2%, 얘는 4%래요. 그러면 A와 B의 기대 수익률의 크기가 같죠. 그럼 우리는 A, B 중에서 뭐를 선택해요? A를. 수익이 같을 때는 뭐가?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C하고 D가 있잖아요. C하고 D를 보게 되면 이 편차가 같죠. 그죠? 근데 얘는 12%고 얘는 14%잖아요. 그럼 우리는 C하고 D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D를 선택하죠. 뭐가 같으면?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죠. A가 B를 지배하고 D가 C를 지배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데 평균분산 결정법의 단점이 뭐냐면요. A하고 D를 놓고 선택할 때 있죠. 예, A와 D 중에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평균분산 결정법의 논리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가,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해야 되는데 A하고 D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문제가 걸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이제 가면은 변이 계수라고 있죠. 예, 걔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있죠. 얘를 구성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시험에는 변이 계수까지 등장한 거예요. 변이 계수까지. 근데 이 변이 계수가 예전에 25회 이전 있죠. 그 이전에는 얘도 지문 안에 계산적인 사고로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변이 계수를 가지고 위험 조정 수익을 측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문제 안에 계산 논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향을 하고 대부분 그냥 거의 언급을 안 돼 있다가 작년에 그냥 평균 분산법의 어떤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변이 계수법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변이 계수에 대한 것 있죠. 또는 변동 계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거기 보시면요. 위험 수준의 상대적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위 수익률당 뭐라고 그래요? 위험도라고 해놨죠. 그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예요.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니까 우리가 분수식을 읽을 때는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위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식을 가게 되면은 여기가 분모가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얘가 뭐? 예, 표준 편차. 그렇죠? 위험 단위당, 여기 수익률 단위, 거기 보면은, 그, 수익, 단위 수익률당 위험도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커지면요. 변이 계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단위 수익률당 뭐가 커진다는 거예요. 위험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해보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서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보시죠. 다음 시간에 오시면 투자가 끝나고 금융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금융을. 예.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거는 복습이에요. 이론을 하실 때는 무조건 복습이에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면 예습이 필요해요. 예습이.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집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구입을 하셔서 거기 나오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런 거 한번 꼭 확인하시게 되면은 반복되는 느낌을 갖는 지문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지문들은 계속 활용을 해요. 재활용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기운들 내시고요. 예? 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시험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은 여러분들이 실력을 개선할 만한 시간은 있어요. 다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전혀 개선이 안 돼요. 아까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공부할 오늘 이후로도 보실 거 아니에요.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야 이게 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보다는 1차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2차는 수업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복습에 대한 거는 1차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 감옥 선생한테 자꾸 물어봐요. 민법도 자주 물어보나요? 이상한 걸 물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군요. 민법 선생님한테도 자주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해갖고. 예, 그래서 저 선생님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사람만 물어보고 저 선생님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 그러면 거긴 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물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건강 조심들 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